꽂아야 돼. 되게 꼬꼬합니다. 네, 0점이죠. 오, 처음 봤어요. 그렇게 다시. 네. 여기서 들어가면 짜릿할 것이고 여기서 실패한다면 선물을 하나 뺏기게 됩니다. 7,500만 원짜리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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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7,500만 원짜리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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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아! 와, 진짜 될 것 같았는데. 아! 와, 진짜 될 것 같았는데. 아, 진짜 이뻤는데. 와, 저 뒤로 오냐. 아, 잘했는데. 아, 까비 까비 까비. 와. 누구? 아. 아. 아니, 다른 사람 보면 호랭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저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아,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하지만 네, 제가 너무 나대가지고 선물 너무 많이 준비해서 이랬던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선물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 실패를 했어요. 멀리 가는 아꼈어야죠. 맞아요. 와, 인기형 웃는다. 이제 웃는다, 와, 인기형. 아, 진짜로. 악마의 미소. 아, 어려웠네. 어려워서. 페이드를 쳤었잖아. 그냥 핀 보고. 이게 우리가 뭔가 이거에 대해 지금 믿음이 없어서. 위에 믿음이. 위에가 너무 애매하니까. 확실한데. 그러니까. 차라리 태연이 공으로 쳤으면 더 쉬웠겠다. 그래서. 거리 멀어도. 아, 근데. 약간 결론적이긴 한데 좋은 시도였던 것 같아요. 드디어 아이들이 스스로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왔다. 비비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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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비비톡톡 룰룰. 자, 드디어 이걸 이제 쓰네. 자, 아까는 갖지도 못하고 뺏기지만 이번엔 가진 상태에서 뺏긴 겁니다. 그래야지 버디를 계속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지금 다 가진 상태에서 뺏기지 않으면 버디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버디를 못하면 선물을 지금 가진 상태에서 뺏깁니다. 자, 그래서 이 아홉 개 선물 중에 하나를 네, 구독자님들도 뺏기고 야. 여러분들도 뺏깁니다. 야, 야 너무 크다. 야.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을 위해서라도 잘 쳐주셔야 되고 네. 고인들을 위해서라도 잘 쳐주셔야 됩니다. 우리 고민이다. 형님 파스리 오늘 못 시켰으니까 형님이 책임지고 아이싱을 사내세요. 자, 애들도 윤성민 모델인데 부모님 모델. 아까 그 정철 대표 왔다 갔는데 지금 이거를 빼면은 지금 안 되지. 본인이 뭐지? 아, 이거 빼면 안 되는데. 네. 빼요, 그냥. 본인이 모델인데. 제일 단가가 낮아. 단가가 낮아. 이게 뭐냐면 윤성민 선수가 또 야구 선수들한테 선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18도 이하에서 얼어버리는 이 나사에서 개발한 물질이라 이렇게 찬물이나 뭐 얼음물에 넣어 놓으시면 1시간 정도 시원하게 쓸 수 있는 아이스윙. 기가 막혀. 네. 요걸 뺀다고요? 오늘 저보다 이 두 분의 프로님들이 잘 쳤잖아요. 네. 프로님 말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솔직히 홍보해야 되는데 네. 과감히 오늘. 아. 자, 이건가요? 오늘 날이 아니다. 이건가요? 지우세요. 네. X 치면 돼요. 번호에다가 하트로 해. X X. X보다는 하트. 자, X 됐습니다. 자, 구독자분께도 아이스크림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다시 파파이브니까 멀리건을 획득해서 버디를 계속 쭉쭉 뺏기지 않고 선물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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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내가 먼저 갈게. 내가 먼저 갈게. 우리 잘 반전을 가자. 하자. 잘 까먹으면 갈게. 이제는 좀 내가 10이닝 던진 거 난 좀 빠져야 돼. 이제. 체력 저하가 와서 이제 선발 바꿨어. 예, 선발 투수 내려왔나요? 세 번째 샷을 할 거고 굳이 공태현 프로님이 워낙 좋다면 저는 치지 않아도 되나요? 공태현 프로님도 아침부터 필드 레슨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체력이 거의 바닥났을 거예요. 자, 왼쪽 많이 보고 파워페이드. 자, 우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멀리 가지?
아니 원래 이렇게 깎여 맞으면 멀리 안 가는데. 아니 원래 이렇게 깎여 맞으면 멀리 안 가는데. 그럼 가자 그냥. 우리 힘 빼지 말고 가는 거 어때? 오케이? 괜찮아. 네. 괜찮아. 체력 상관없어. 가자 가자 가자. 힘들어 힘들어. 방송 분량 생각 안 하고. 맞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이게 맞아. 야, 이게 맞아. 힘 빼지 말고. 힘 빼지 말고 가자. 아니 근데 지금부터 멘탈 조금씩 무너질 것 같아요. 아 근데 체력 관리를 위해 티샷을 한 명만 딱 하는 거 좀 좋은 작전인 것 같아요. 좋은데요. 근데. 근데 또 샷 자체니까 또 스윙감도 떨어지는 건데 맞아요. 그걸 모르네. 맞아요. 딱 그거 있어야 돼요. 왜냐면 리듬. 리듬감이 지금 쳤다 안 네. 쳤다 쳤다 안 쳤다 했는데 지금 안 치다가 치면은 맞아요. 무너지지. 그치 그치. 201. 201. 맞바람. 맞바람. 아, 뭘 쳐야 되냐? 야 201인데 맞바람이야. 아 이 4 원래 4번인데 진짜로. 201. 3번 미틸. 예. 네. 저도 21도. 드디어 처음 봅니다 유틸. 자 아이언 빼고 네 지금 우드나 유틸 처음 봅니다. 네. 와 이걸 윤성민이 와 더 부드럽게 이걸 윤성민. 아 근데 좀 생큰할 뻔 맞아가지고. 오 나이스. 킥 좋았어. 오 있지 있지 있지. 오 우선 살려놨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잘 쳤대요. 너무 좋아. 잘 쳤대요. 생크 날 뻔했어. 생크 2번 쳤어. 그게 굿굿굿. 야. 잘 났어요. 소리도 진짜 좋았어요. 윤성민을 티샷 안 하게 한 게 큰 효과가 있었나 보네요.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잘 쳤습니다. 너무 잘 쳤어요. 그 소리도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 클 것 같기도 한데. 끝났어. 딱 앞에 떨어지냐? 앞에 떨어져. 앞에 떨어지냐? 아, 커, 커, 커. 왜 뒷바람은 또 바뀌냐? 뒷바람인가? 아, 씨. 일단 잘 쳐놔서. 갔어, 갔어. 왜 뒷바람은 또 바뀌냐? 그럴 줄 알고 4번 아이언. 다시 바깥치는. 공태형 프로. 다시 바뀐 거예요? 예. 와우. 그래서 윤성민 선수가 너무 안전하게 쳤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또 갈 것 같습니다. 201m를 아이언 치는 파워 공태연. 멀리 거리를 향한! 와, 잘 쳤다. 아, 핀발샷! 아우, 좀 짧았다. 아, 윤성민 선수의 약간 좌측킥이 이글 퍼스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좋아? 아 무조건 성민이 형 거. 오케이. 그린 경사도 오르막. 근데 성민이도 진짜 공프로님의 이 파워페이드 배우면 세미 준혜연 딸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 지금도? 네,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윤성민 선수, 우리 성민 선배가 약간 멘탈이 조금 약해 보니까. 아. 골프 멘탈이 좀 약하세요. 아. 역시 골프는 멘탈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많이 긍정의 에너지를 주입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KPGA 도전하는 우리 윤성민 선수에게 긍정 마인드와 또 이렇게 파워 에너지를 실어주고 있는 공태현 프로님. 멀리 건까지 멀리 건까지. 근데 엄청 잘 쳤어. 오 나이스 터치. 아 일단은 공 놔둬야 되나? 일단 마크. 일단 마크. 일단 마크. 라인을 끝까지 알려줄 수 있는 멋진 어프로치였습니다. 과감하게 칠까? 아 이글 한다고 쳐야죠 형님. 항상. 아니 약간 떨어뜨려서. 네. 아 근데 형, 컵은 슬라이스 같이 보이는데 또 이렇게 가네. 나는 랜딩 후에 바로라고 그냥 생각하고 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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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다 치빈, 됐다 치빈 치빈 자 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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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치빈 됐다, 치빈 됐다. 너무 가까웠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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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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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들어갈 뻔했어.
자, 갈수록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느낌 좋아. 그렇다! 느낌 좋아. 그렇다! 그렇지! 이거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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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좋았어. 골프 이거거든! 어떻게 야, 진짜 멀리 오면 다시 받아오면 되지 했었는데 진짜 받아가네요. 공태현 폼 미쳤다! 이거거든, 골프야. 이게 골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윤성민 선수가 좀 길게 보여주고 김세현 선수가 더 가까이 보여주고 공태현 선수가 넣는 호흡. 야. 이건 명장면입니다. 우리 메디카 코리아 샷으로 임명하면서 리플레이 다시 한번 보시죠. 메디카,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건강을 연구하는 메디카 코리아 하나 된... 와, 나이스 이글! 가자! 너무 멋있어요. 긍정 마인드! 무조건이에요, 긍정 마인드. 단합도 너무 잘 되고 진짜, 예. 많이 배웠어요. 저는 약간 남을 깎아내리고 망하길 바라고 그런 마인드인데 남에게 에너지를 주는 공태현 프로님은 더욱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기 또 네오 키퍼 대표님께서 너무 멋지다고 이게 딱 달리는 거 보셨죠? 네네. 너무 편하죠? 기가 막혀. 예, 기가 막히게. 그냥 아 노룩. 예, 노룩. 노룩. 아, 갔다 붙어 그냥. 그 퍼팅하는 게 너무 편한데. 그냥 맞죠? 있어 그냥. 공태현. 아, 노룩. 그냥 붙어요 그냥. 샤딩의 기념으로 네네. 또 열 분께. 아이고. 우리 네오 키퍼를 선물로 또 준비했으니까요. 자, 3부에 과연 세 분이 어떤 결과를 펼칠지 여러분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과연 6홀 남았는데 6홀 다 버디한다. 와. 아니다, 윤성민 때문에 4홀만 한다. 아니다, 김세혁 선수가 또 멀리 걸어 얻는다. 이런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자, 우리 네오 키퍼 10분께 선물 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많이 이제 좀 힘 빼고 가야 돼. 형 지쳤어. 재미거리. 형 그 지금 저기 왼쪽 숲 있잖아요. 절로 떨어지면 딱 그 붙어요 그냥. 오케이, 뭐든지 다 모든 게 완벽. 와, 베스트 와, 미쳤다. 야, 이걸 와, 이렇게 칠 수 있다고. 윤성민 폼 미쳤다. 와, 킥 나이스 킥. 킬 맞아. 가자. 됐다. 형 그냥 됐다. 가자. 형 근데 지금 핀이 좌측 뒷핀이랑 형 끊어가는 옵션도 하나 해놔야 돼. 오케이. 그러네, 그러네. 어쨌든. 야, 똑똑해. 아니, 공부를 했으면은 진짜 공부를 해도 되고 다 잘해. 다단계를 해도 그냥 우리나라 1등. 맞아. 다 잘할 것 같아. 해녹이 돼, 사람들이. 지금 중앙으로 쳐놔? 그렇지. 저기 해저드 끝라인 있잖아요. 글로 좀 세게 쳐도 될 것 같아. 오케이. 한 230 쳐놓을게. 오케이. 오! 와, 안전한 스윙. 괜찮아, 형. 벌어줘도 괜찮아. 해저드 전이에요. 어쨌든 해저드 전. 오케이. 오, 오케이. 자, 세컨치긴 좋아, 세컨치긴 좋아. 조금 띄어치기 좀 편한 조금 샷으로. 과감하게. 안전하게 하나 해놓고. 왜, 오른쪽이죠? 형, 내가 봤을 땐 내가 좀 더 붙여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디로? 왜냐면 나는 더 붙여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끄는 걸로 더 붙는. 그래, 오케이. 그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성민이 형 이상을 내가 칠 이유가 없어. 그래봐야 지금. 그래서 형 거랑 내 유성민 형 거 사이에 떨구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끝까지. 아, 좋아. 너무 잘 쳤어 이거. 좋았어. 와, 말한 대로 세 가지 옵션 생겼죠. 오케이, 저거 괜찮다.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다는 거. 대단하다 진짜.
오케이. 우리 내가 봤을 때 이게 작전이 맞는 거 같아. 맞아 맞아. 그럼 주워 갈게요. 아 성민이 형 거 괜찮다. 굿샷.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성민이 형 골로 가. 이거 볼 것도 없어. 윤성민 선수 요새 네. 자존감이 살짝 떨어졌었는데 오늘 좀 많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우리 공태현 프로님과 김승혁 프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KPJ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네. 확실히 제가 오늘 아침에도 프로님들이랑 네. 라운딩을 하고 네. 오후에도 또 프로님들 라운딩 하니까 보면서 알아서 늘어요. 아... 맨날 변기수 홍인규랑 라운딩 하면 평준화가 되는 거. 덜렁덜렁? 기수형 맨날 이렇게 하고 아닌데? 잘 가는데? 인규형 맨날 올라갔다? 잘 따라한다, 잘 따라한다. 이것만 보니까 알지. 아... 그냥 그대로 스며들어져. 안 돼. 근데 프로들 사이에 끼니까 마치 또 내가 프로 된 것처럼. 막 샷 리듬 생각하면 알지. 약간 지면 써주면서. 그렇지. 저는 하늘면을 갖다 쓰는 거예요. 하늘의 네, 하늘의 하늘의 기운. 네, 천지신명이시오. 아, 괜찮아. 런은 있어. 런은 있어. 아이, 런은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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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지금부터. 네. 그러면서 감 찾는 거예요. 다음 홀도 있으니까 우리가. 감 찾는 거야. 좋아, 좋아. 오,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아, 진짜 힘들다. 체력이 괜찮아. 바닥에 나셨나 보네요. 그거 치고는 핀 하이로 잘 쳤어요, 진짜. 아, 러프라서 좀. 정신을 흐트렸던 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굿잡. 네. 제대로 다. 진짜 너무 좋다. 제대로 다. 머리만. 우와! 그만, 그만, 그만. 아, 좀 컸다. 아, 괜찮아, 괜찮아. 오, 런이 좀 있었다. 괜찮아. 오, 넘어갔어. 괜찮아, 괜찮아. 아, 뒤에 내리막이다. 어, 여기서 선물 하나 뺏길 수도. 아, 형, 여기 스핀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안 먹어. 그죠? 약간 좀 쑥 들어가면은 응. 짧을 것 같고, 응. 컨택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마르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요거 어때? 좋아. 요거 어때? 사이즈 요거 어때? 좋아. 요거 어때? 요거 어때? 요거 어떤데? 괜찮아. 요거 어떤데? 잘해. 어, 이게 지금 조종을 안 빼드린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야. 어때? 바로지. 형, 거의 바로 느낌. 어, 진짜. 바로 맞. 훅 없어요. 훅 아, 나 자꾸 여러 치네. 됐어. 그렇지! 역시 KPJ 퍼티 1위 김승혁! S라인을 읽었습니다! 와! 이렇게 진짜 중복된 나이. 맞아, 이거거든. 슬라이스 끝에 네. 이거거든. 아니, 거기 라인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걸 다 읽었어. 와. 아니, 계속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온다고. 아, 진짜? 저는 무조건 훅인 줄 알고 그냥 훅으로 쳤는데 어? 왼쪽으로 야. 가길래 아닌데. 약간 얼굴도 어, 매상이세요. 매 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약간 매 느낌 있지 않아요? 아니, 얼굴이? 맞습니다. 어, 독수리. 어, 매상. 어, 매상. 매상. 어, 우리 네. 매상 김수혁 프로님. 나이스 우와. 버디. 가자. 그린이 어려워지고 있어, 점점. 아니, 너무 어려워, 여기. 방금. 드디어 아이들이 스스로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왔다. 비비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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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비비톡톡 룰룬 와 잘 맞았어. 딱이야 딱이야 딱이야. 그린 엣지야 그린 엣지. 와 우와 카메라 감독님 지금 지나갔잖아. 288 미터. 미터. 300 넘은 거야. 야드로. 지금 뭐 18호 올버디는 지금 놓쳤지만 다음에 나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아 놓쳤어요. 그래도 안전한 곳. 형도 몸 한번 푸시길. 형도 몸 한번 푸시길. 형 몸 한번 푸시길.
오 마이 갓.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처에 갔다 놓겠습니다. 진짜 집중력 싸움인 거 알죠 형님? 어 알지 알지. 약간 제가 쳐드려요? 윤성민 선수? 네? 제가 쳐드려요? 괜찮아요? 그래도 형보다 멀리 갔어. 진짜로. 아, 인정 인정. 아 이렇게 인정. 맞아도? 어, 이렇게 인정, 맞아도 인정. 멀리 인정 인정. 그것도 한참 멀리. 어. 오. 와. 됐다. 잘 됐어요. 제일 좋은 언제나 센터 포 삼바. 자, 김수혁 프로님. 잘 쳤어요. 라이 괜찮지? 자, 한번 볼게요. 어, 한번 볼게요. 못 먹어도 고여야 돼, 여기는. 아니, 무조건 글로 가야 네, 돼. 못 먹어도 고야. 여기 떨어뜨릴 데가 없어. 여기야, 와. 완벽 그 자체. 어떻게 이렇게 치기 좋게 돼 있지? 야, 핀이 왜 이렇게 살벌하냐. 야, 어? 와. 근데 저도 이거 보면 되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더 어려워 보이는데? 그죠? 쳤습니다. 와, 잘 쳤다. 오, 진짜. 스피 먹으면 됐다. 와, 와. 아, 괜찮아, 형. 굿, 굿.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와. 굿, 굿. 너무 좋아. 저것도 어차피 버디 할 수 있어. 아, 어차피 저것 다 버디 가능. 약간 뻑 들어갔어. 좋아, 괜찮아. 아, 잘했어요. 괜찮아. 진짜. 윤성민 미쳤다. 자, 김세혁 프로. 35. 세 분의 멋진 샷. 스택 좋았다. 작, 이것도 먹었나 보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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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바운스가 이상하게 튀었어. 그러니까. 잘 먹었는데도 맞았는데, 저 정도면. 잘 맞았는데. 그러면 나 아예 좀 작전을 바꿔봐야겠다. 나는. 25를 요 마인드로 가야 돼. 차라리 그렇게 하자. 드리즐 쪽으로. 드리즐 쪽으로 하자. 좋습니다. 럼발로 이거 어떤데? 쳤어요. 근데 아, 이거 아, 짧아. 이거 아, 짧아. 한번 튕겨갈 줄 알았네. 어, 안 튕겨가네. 우선 굴려서 네. 붙이는 작전을 했는데 조금 짧았습니다. 자, 저기서 어떤 볼을 선택할지. 제가 봤을 때 김승혁 선수의 볼을 선택하지 않을까? 네, 저도 똑같이 네. 생각해요. 네. 잠깐만, 우리 갔어. 섬세하게 한번 가볼까? 라이를 잘 봐. 일직선 라이를 가든지. 아, 형, 야,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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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출발이 이거, 너무. 이거야, 이거. 출발이 무조건 너무. 이게 훨씬 펴다. 예, 무조건 막, 이거야. 막 해. 야, 씨, 모래. 모래 분수인데? 어, 어드레스가 전반처럼 안 나와. 괜찮아, 걱정하지 마. 보지 마요, 헤드. 헤드 봐지 말고. 딱. 됐어. 됐어. 들어갔어. 오케이, 굿.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따라가. 헤드업 하지 말고. 헤드업 하지 말고. 무조건. 봤으면 또. 또, 또 샜어, 샜어. 네. 방금 샜는데. 네. 딱 뭔가 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공만 봐야 돼. 버튼 무조건. 메디카,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그릴 수 있겠죠? 건강을 연구하는 메디카 코리아, 하나된 대한민국. 저희 작전이 있습니다. 뭐야? 지금 안 보이세요? 드라이버 혼자. 원래 그런 작전 계속 했었잖아요. 네. 아... 근데 또 이상한 데 가면 또 칠 거잖아요. 그럴 때 치게끔 그냥 놔둔 거. 왜? 이제 진짜 힘을 아껴야 돼요. 일몰도 슬슬 가까워지고 어두워지면 좋은 집중도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최대한 힘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을 해야 돼. 네. 이거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말도 아껴 이제. 어. 말 제가 할게요. 체력이 좋아. 그러니까요. 진짜. 모이셨습니다. 저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 다행히 그 만약에 그 아까 파3 그 퍼팅 들어갔으면 저는 아예 쓰러졌을 거예요. 아예 빠져가지고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잘 보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18홀 올버디 다음에 나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27홀까지도 도전할 거예요.
와. 우리는 세세 호흡이 너무 좋아. 네, 네. 저희는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와. 네. 왜 꼭 18홀이어야만 하냐? 와, 17홀. 마인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18홀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이번 홀에서 선물 하나 뺏깁니다. 팝5인데요? 네. 에이, 터집니다. 분명히 여기서 하나 터집니다. 아, 죄송한데 세 명이 치는데 네. 맞아요. 터져봤자 한 방 터지죠. 뭐. 네. 두 방이 터지겠어요. 멀리건도 있으니까. 세 방이 터지겠어요. 멀리건 있네. 나 여기서도 멀리건 얻는다면 진짜 나무를 다 버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화이팅! 네. 와, 대박. 와. 아주 굿샷. 엄마 엄마 거 앞으로 나왔을 거야. 어. 무조건 뻗어 저건. 페어웨이? 페어웨이래 가자. 페어웨이래요? 페어웨이래. 페어웨이. 이건 가면 돼. 시야, 그냥 시야. 네. 힘 빼지 마. 힘 빼지 마. 힘 빼지 마. 아니 너무 좋았을 거야 분명. 형 여기서 거리 만 213. 그러면 좀 더 앞이니까 200. 핀까지. 저 4번 아이언 주세요. 핀 쏘면 돼 그냥. 저도 4번이야. 내가 4번으로 한번 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지금 200m 남았고요. 파파이부터 멀리건을 향해. 자, 200m 핀발로 쏘는 세 분입니다. 와, 잘 쳤다. 와, 뭐야. 핀발이다, 와, 이거. 이건 미쳤다. 와, 뭐야. 꽂았다. 이거, 와, 와 이거 경사 따라. 경사 따라? 컸대. 약간 컸대? 나 4번 쳤는데? 아 길었대요. 아 그러면은 오케이. 완전 잘 맞아가지고. 너무 잘 맞았어. 너무 잘 맞았어. 킥 때문에. 그런데 백핀이라 커도 상관없어. 가까워. 아 집중. 와. 겟. 와 야 꽂았다 꽂았다 꽂았다. 또 꽂았나요? 또 멀리 건? 또 멀리 건? 형 4번이니까 붙었겠다. 길었대요. 길어요. 아. 와, 너 4번 안 돼. 5번. 아, 5번 주세요. 5번. 5번 주세요. 하나는 짧게 가야 돼. 하나 짧아야겠다. 나 컨 칠까 하다가 그린은 딱딱해서 튀어 나가나 봐. 아, 맞네. 이거 맞지. 왜냐면 나 4번 200 잘 안 가거든. 진짜 잘 맞아야 200 가거든. 쟤 딱 5번 하이로 딱 치면 붙겠다. 오케이. 렛츠 고. 야, 와, 찢었다. 와, 찢었다. 총알 소리. 오, 핀 찢었다. 꽂았다, 이게 좋겠다. 어때? 어떤데? 어떤데? 어떨 건데? 자. 길었대요. 다행입니다. 길었대요. 가비. 길었대요. 아. 아. 와, 근데 좀 어렵다. 저 핀 옆에 떨어진 것도 있네. 와 디봇 타고 다 있네. 하나 둘 셋. 야 다 있네. 그렇네. 하나 둘 셋. 아 진짜 아깝다. 야 이거 뭐야? 아. 자 누구의 공을 선택할지. 자 블라인드 홀에서도 너무 너무 잘 친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홀. 자 이걸로 가시죠. 어 거기가 가깝지. 야, 이걸로 가. 이걸로. 어. 이걸로. 가까운 걸로 콜. 네, 가까운 걸로 가. 아 나 이거 또 들어갈 것 같아. 또 들어갈 것 같아요? 야 진짜 또 들어갈 것 같아. 누구든 넣을 것 같아. 나 약간 그냥 슬라이스 흘러서 그냥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빨려 들어... 거의 똑바로? 거의 똑바로 느낌? 거의 똑바로인데 처음 바운스가 약간 우측일 거라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한 중간쯤은 슬라이스고 가서는 약간 펴져요. 네. 그래서 느낌상 아 땡겼네 이러면 들어가요. 자 구독자분들께도 많은 선물을 주기 위한 세 분의 어프로치! 불렀어. 아 약간 저녁이라 그림이 무거워졌고요. 괜찮 괜찮.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잘 설 맞아서 그래. 설 맞아서 그래. 오케이 오케이. 넣고 싶다. 들어가는 그림만 상상해요. 들어가는 그림만. 우리 이글 치려고 친 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나왔어 절복. 네. 쳤습니다. 아, 내리막 태우는 치빈 치빈 치빈. 아, 아 마크. 마크. 오케이. 네. 자 트라이 하세요.
처음 봤어. 자, 아까도 이렇게 해서 치비를 했거든요. 마지막 부담감. 네, 좀 길게 칠 수 있는 우선 가까이 하나 붙여놓고 네. 이제 마지막 공태현 프로님의 공격적인 샷. 나 다 올 거야. 지금 딱 느낌 왔어. 공격적인 샷! 아, 너무 왼쪽이야. 되겠어. 아, 너무 왼쪽이야. 컸습니다. 자, 저걸로 퍼터. 오, 집게? 바꿨어요? 여유. 여유, 와. 연습하네. 집게 아닌 거예요? 기교 뭐야? 집게 한 거예요? 아니, 할 거 할 수 있잖아. 왜냐면 할 수 있어. 쇼퍼팅 너무 안 했잖아. 맞아. 하라고. 하라고. 집게로 시험해 보다가 네,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이스 버디. 윗공원은 김승현. 나이스 버디. 까비야. 이글 못 했어. 네. 사실 이글 못 했어. 이게 바로 KPJ 퍼팅 1위의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네, 김승혁 프로님이 항상 얘기하셨어요. 다음 샷을 생각하고 떨지 말고 쳐라. 와, 네. 마인드가 좋아요. 다음 샷에 내려가면 어쩌지, 빠지면 어쩌지 생각하면 불안해서 퍼팅 안 됩니다. 퍼팅은 정신력이다, 여러분들. 퍼팅 연습 많이 하시고 퍼팅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스 버디. 파이팅. 드디어 아이들이 스스로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왔다. 자, 먼저 또 멋지게 쳐놓고 체력을 아끼는 작전, 공태현 프로님의 티샷 갑니다. 혹시 모르니까 형까지. 왜 그러냐면 이게 핀이 벙커 바로 뒤인 것 같아서 형까지만 쳐놓게. 홍태현 프로가 오늘 드라이버 거리를 합치면 6km 정도 때렸어. 320번. 어, 그러네. 때려가지고 많이 지쳤을 거야. 카트. 카트 위험하다. 카트. 맞지만 넘어갔나 봐. 더 좋은 거 좋을 거 같은데? 그린까지 간 거 같은데? 네. 왼쪽 와. 그린 끝까지 간 거 아니야, 엣지? 라인 너무 좋았어. 홍태현 폼 미쳤다. 이거 물 안 쳐도 될 것 같은데. 완전 뻥 맞았어요. 자, 지금 공태현 팩트 골프가 지금 구독자가 늘고 네. 있습니다. 와. 다들 이거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들 지금 요거 본 우리 구독자분들 네. 10m? 10m 남았다. 10m! 체력 아끼자. 분량은 안 나오고 공태현이 제 채널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서 공태현 프로 구독을 취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캐디님, 또 구원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만 얼굴 가려드릴게요. 사람들이 레이디에서 치는 줄 알아요, 지금. 이 그린 옆에서 계속 치니까 지금 저희 전장은 얼마였죠? 네, 330에서 정확히 쳤고요. 지금 20m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공태현이 멀리 치는 거지 여긴 짧은 골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직접 한번 루트 52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 제가 사기꾼 된 것 같아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네. 너무 짧게 치니까, 예. 그 스코어를 보고 계시거든요, 경기과에서. 그래서 핀을 조금 어려운 데로 바꾸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너무 어려워요. 네, 올버디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도 네, 버디를 하고 있는 세 분의 멋진 샷입니다. 가야 돼. 설 맞았으면 간다. 지금 안 굴러. 네, 안 굴러. 오판. 네, 언덕에서 멈추고 말았죠. 저게 바로 이제 아마추어의 쇼게임이고요. 이제 투어 프로의 쇼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그렇지. 아, 좋다. 그렇지. 좋다. 거기서 내려간다. 이걸 태운다. 스탑. 틀렸어. 와. 역시. 아, 아깝다. 아, 스핀이 풀렸나 보네. 왼쪽으로 좀 봐야 되긴 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핀은 어려운데 꽂아놔도 남다르네요. 네. 이거 어떤데? 형 짧아. 아, 내려가야 되는데 아, 한번 튀었어. 아, 이거 너무 아깝다. 나 잘 친 것 같은데. 크게 쳐놨어야 돼. 아 이거 어려운데. 오르막 가야 될 것 같아. 오르막 가자. 형, 우리 이거 퍼터 넣고 멀리 이건 파3에서 쓰죠. 오케이 오케이. 어때? 따윈 없어. 없어. 멀리 없다 생각해. 오케이 할 수 있어. 근데 조금 부담된다 저. 네. 쉬운 것도 아니에요. 저거리는 어렵지. 좋아 됐어. 그렇지! 됐어. 와, 형 보인다고 했잖아. 보이잖아. 와, 완전 보였어. 보인다고 센터로. 이게 맞아. 보인다고 했잖아. 와 진짜 멋있어. 쩔었어. 됐어요. 쟤 왜 저래? 와 진짜 너무 멋있네. 똥빵 뚜루동 빨리 넣고 괜찮아 이걸 알지. 알지. 너무 좋지. 이것이 모범남이다. 메디카 메디카 코리아 우리 모두 화이팅. 우리 함께 손을 맞잡는다면 모두가 따뜻한 미래를. 아, 뒷땅이죠. 뒷땅이죠. 진짜 따라.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네. 앞에서 거리를 봐줘야 되는데. 미안해, 나 쓰레기야. 아, 괜찮아. 기대했어 이런 거. 방송 때 이게 원래 초반에 나왔어야 되는데. 올라오면서 맞았는데 안 올라오니까 뒷땅. 아~ 너무 옛날 생각했어요, 네. 형님. 그리고 또 우리 매는 김승혁 프로. 네. 아, 밀렸어. 네. 형 몇 번이요? 8번. 8번 쳤는데 에이프는 조금 전에 떨어졌거든. 맞아. 오, 라이트를 켜주는 나이스. 우리 루트 52. 와. 아 최고입니다. 자 루트 52 너무 감사하고요. 라이트가 켜졌습니다. 페이드. 아, 멀리 건쓸 것 같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괜찮아. 형. 어때? 퍼터 쓰는 거 어때? 어? 차라리 퍼터 했을까? 지금 되게 좋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진짜 샷에 한번 쓰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밀어붙이자, 이 흐름. 어? 네. 가도 될 것 같은데. 가도 될 것 같은데. 퍼터? 퍼터의 멀리건? 퍼터의 멀리건? 자, 잘 선택해 주세요. 네. 퍼터를 또 세 번 칠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 정도면 사실 우리 집중력 저거보다 더 붙일 수 있을 것 가능해요? 퍼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지. 자, 그치. 선택. 네. 선택. 우리 저거 갈 거예요. 샷 퍼터. 예. 지금 퍼터 감 왔잖아. 퍼터 감 왔잖아. 자, 비다님, 네. 너무 버디를 쉽게 해가지고 분량이 네. 없어서 만약에 파하시면 네. 제가 선물 하나 여기서 드릴게요. 오! 오! 와. 와. 아, 저 무조건 1번 좋아해요. 1번, 아, 네. 제 스타일. 네, 항상 네. 진짜. 와. 여자체도 정말 잘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예뻐요. 네. 핑크. 네. 그리고 리본도 있고 너무 예뻐요. 자, 그럼 파하시면 제가 제 스타일, 네, 포니테일 네. 여성용 젤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았다. 안 돼! 포리너 가잖아. 와, 포리너 가잖아. 안 돼! 안 돼! 포리너 가잖아. 안 돼!
지나가! 오! 오! 우리가 저거 라이브로 가자. 힘들어. 저거 라이브. 저거 라이브로 가자. 맞다 힘들어. 라이브 도와주면 안 돼요. 홍인규 망했다. 아 보인다. 보여 보여 나도 보여. 와 보인다. 야 다행이다. S 와, 라인이 보인다, 아니야. 보인다. 한쪽 라인이야. 멀리 거는 안 쓰고 버디를 할지. 와. 자 한 6m, 5m 정도 되는 자 버디 팟. 어머. 와. 오. 오, 우선 하나 실패했고요. 네. Good try. 나이스 나이스. 근데 라인 잘 보여줬어요. 생각보다 끝에서만. 네. 약간. 형 너무 많이 봤어요. 그지. 네. 자 퍼팅 왕 김승희 형. 좋았다. 됐다 됐다. 퍼팅이 가장 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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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팅이 가장 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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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와 대박이다. 퍼팅 왕이다. 야. 야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PJ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잘 가르쳐줘가지고 와. 이게 바로 KPG의 퍼팅 1위 실력입니다, 여러분. 와. 와, 그냥 들어가요. 와, 미쳤다. 자, 비다님. 네. 그냥 질게요. 네, 과감하게. 맞아요, 과감하게. 어차피 아연 안 파도 아연 있으니까 괜찮아요. 뭐야? 루틴이 너무 많이 오른쪽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 너무 오른쪽 봤어요. 어 우리 자리 약간 거긴데 아까 거기 우리 자리 같다 라는데 넣으면 제스타임 또 여성 포니테일 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팝업 오오오 히마 오 안돼 오 히마 오 안돼 오오오 히마 오 안돼 안돼 와, 와. 와. 와 소름. 아까워. 와 나이스. 이 정도면 아, 잠깐만 이 정도면 이거 어. 대충 친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아까웠어요. 잘했다. 와. 감사합니다. 예술이야. 뭐야? 와. 와 300만 원 날라갈 뻔했습니다. 오 다행입니다. 드디어 아이들이 스스로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왔다. 비비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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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 비비톡톡 룰룰. 자 메디카 코리아와 함께 우리 KPCL 응원하는 자 세 분의 올버디 챌린지 지금 거의 18홀 왔는데요. 여기 와 보니까 아까 파3에서 그 퍼팅만 들어갔어도 네. 7,5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홀이었는데. 거기서 멀리 간 선택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네.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어요? 아 이것도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와. 네. 그러니까 뭐 그거 하나 아쉬웠다고 완벽해집니까? 아. 그게 오, 만약에 들어갔으면 네. 다른 쪽에서 또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이 홀 끝까지 버디로 마무리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홈쇼핑 같은 건 안 하시죠? 오늘 제가 발견하신 분이요. 요 공인데요. 뭐든 다 잘할 것 같아요. 막 지금 잘해요. 쭉쭉 빨려 들어가 얘기할 때마다. 와. 눌러주십시오. 오늘 너무 강한 맞아요. 분들 많아서 컨텐츠는 조금 실패했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줄 수 있어서 네,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그럼 마지막 홀까지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예, 파이팅! 예, 파이팅! 가자, 가자. 파이팅! 마지막까지 올리자, 파이팅! 가자, 파이팅! 가자고! 와 찢었다. 와 이거 잠깐만 와. 꽂았다. 아이씨. 꽂았다. 아니 지금 공태현 프로님의 비슷한 폼이 나오고 있어요. 형님.
이걸로 행복. 지면 발력을 엄청 이용해. 좋았다. 너무 좀 따라했죠. 발의 중심 실리는 거 느끼고 바로 회전. 아, 그렇죠. 와우. 그걸 배운 거예요? 보고 배운 거 보고. 아.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그래서 이렇게 프로님들과 라운딩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맞아요.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명품 스윙 김승혁 프로님. 자, 독수리 샷 보도록 하겠습니다. KPJ 슛돌이. 독수리 울고 가. 독수리 와. 샷! 야, 매눈 샷. 샷, 샷, 샷! 파워페이드. 와, 와. 허리를 더 넣었어요. 와. 미쳤다 홍태연.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잘 쳤어요. 자, 이 울음소리 들립니까? 네. 네, 홍인규가 선물 많이 털려서 우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만큼 왠지 구독자 늘리는 것처럼 네. 떼끌떼끌 대신 네, 선물 많이 드렸으니까요. 네. 홍익골프TV 또 메디카 코리아와 함께 좋은 콘텐츠 많이 많이 만들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는 진짜 그 받은 돈을 다 쓰는 네, 네 그렇게 보여요. 네. 선물 보니까 TV거든요. 그래서 네, 받은 만큼 주신 사랑 돌려드릴 테니까요. 홍익골프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나오신 분들 또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루트 52에서 멋지게 촬영했습니다. 자, 마지막 골도 버디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와, 모여 있어. 이거야? 모여 있어. 앞뒤 양옆 다 모여 있어. 자, 이제 마지막 골 어프로치 남았습니다. 자, 윤성민 선수 오늘 선발 많이 하죠? 어프로치 와. 많이 배우고 끝났다. 샷이 더 좋아졌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어디 갔어? 나이스! 아, 케빈님이 놀랐습니다. 자, 자. 컨택 쓰레기다, 근데. 형님, 결과가 좋죠. 오늘은 결과에 취하는 날. 자, 어프로치 또 매눈 김승혁 프로님. 쳤습니다. 과감히. 와. 왼쪽인가? 아, 굿샷. 네. 초점이 흐려진다. 좋습니다. 좋아. 제가 다 좋다. 좋아. 완전 좋은 것 같은데. 가자, 가자. 자, 가보도록 묻었어. 하겠습니다. 가자. 자, 누구의 공을 선택할지. 가자. 우와, 붙었어요. 붙었어요. 브레스. 다시 나눠야지. 자. 선배님들께서 우리 작전이 있는데 제가 친 세컨샷이라고 저에게 퍼터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18홀 마지막 버디. 자, 대리대리 공대리. 자, 끝까지 활약을 해줄지.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하다. 아, 진짜 이거는 와. 완벽했다. 오늘 진짜 행복한 날이야. 진짜 완벽했다. 완벽했다. 오늘 한 잔 하자. 한 잔 해야 돼. 한 잔 해야 돼. 한 잔 해야 돼. 네. 자, 우선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괜히 걱정해가지고 아, 어제 밤에 한 세월 할까? 아, 선물을 더 세게 올까? 어제 고민했었는데 제가 까불고 아니랬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네, 사과드리고 이제 이 컨텐츠는 오늘부로 이제 안 하려고요. 없애려고요. 자, 오늘 총 스코어가 어떻게 되죠? 19원더입니다. 19원더. 네. 아, 19원더. 대단합니다.
자, 이거를 나누셔야 돼요. 이게 세 분이서 나눠 가지시는 네. 거라서. 어, 그래요? 네. 예. 그러면 이건 한 개인 거예요? 한 그치, 개, 하나죠, 한 개? 하나죠. 세 개도 있고. 이건 10개? 10개. 10개니까 3, 4 나눠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도 한 개. 그렇죠, 한 개죠. 야, 태블릿이 왜 세 대일까? 그래서 한 대, 한 대. 네, 한 대, 한 대. 이거는 솔직히 나는 어떻게 했냐면 실패할 줄 알고 다담 INC가 우리 삼성 태블릿 또 1차 벤더예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또 태블릿을 제공하는데 그래서 탈락해도 미안해서 하나씩 드리려고 세 대를 제가 준비했었거든요. 건강검진권도 이렇게 못하 하고 했는데 다 타갈 줄 몰랐습니다. 하나씩만 고른다고 하나씩. 네, 그래서 예. 서비스가 있었네. 네, 있었어요. 이거 다. 네, 요거는 뭐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고. 요것도 요거는 탈락했고. 네. 요거 다섯 개 중에 이 루트 50이 이 4인 라운드 이용권으로 우리가 좀 라이브 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 방송쟁이다. 야, 역시 모던난과 이 팩트 골프의 네. 콜라보. 거기에 게스트는 홍인규를 그렇죠. 딱 모셔서 김승혁 프로님 안 바쁘시면 네. 안 바쁘시면 네. 와서 다시 셋이 네. 라운드 재밌겠다. 라이브 괜찮죠?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거는 형이 선택한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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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지 지금. 제가 라방을 준비하고요. 대박이다. 라방을 준비하고 자 그리고 요거 요거 자동차 고장 나신 분 있지 않았어요? 제가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비싼 수입차를 박았는데 네. 보험 처리가 끝났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국산을 타서 자 저 너덜너덜합니다. 네 그럼 정제 자동차 네. 수입차 렌트는 자 그러면 렌트와 수리 저 가져가겠습니다. 저 가져가실 거예요. 네. 자신감 있게 손댈게요. 네. 큰 아니었겠으니까. 저 이거면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싹 다 네. 정제 자동차가 그 SBS 정비의 달인. 네. 거기에 나오신 분이 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네. 자기야 보고 있나? 네. 차 수리 더 깨끗하고 도색까지 해드리고요. 자, 근데 프로님은 네, 이거 체가 많으신데 네. 이 세트 그래서 네. 저희가 생각을 했는 게 프로를 준비해 보라고. 제이스타임 아이언 세트는 우리 모던남 형님한테 저기 어때? 이쪽 어때? 상관없다. 야. 나는 저는 완전 상관없다. 박수. 아 이거를 네. 이거를 대신 좀 말해주세요. 와이프한테 혼날 수 있어요. 아 그거 그래, 대신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김수현 프로님이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와이프가 있는데. 아 그래? 아 그러면은 우리 셋이 그러면 이거는 같이 고생하셨으니까. 같이 고생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떨까? 수현아 너무... 보고 있니? 윤성민이 이렇게 얘기했다. 자 그러면 제스타인 아이언 풀세트를 우리 비다님에게 선물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세 분 멋지고요. 네. 저는 이왕이면 뭔가 같이 하고 싶은데. 네. 와 멋있다. 이 건강검진 했어요? 저 안 해봤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안 태어나서 안 해봤어요. 그러면 네. 시간 내서 한번 해보시라고 네. 제가 한 장씩 이걸 골라서 한 장만 갖고 한 장씩 드리려고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김세형 프로님은 메디카 코리아 비비톡톡 먹으면 톡톡 튀는 캔디형이고 건강에도 되게 좋고 네. 되게 맛있고 네. 요거를 제가 무상 제공 계속 해드릴게요. 제 애기가 몇 살이에요? 7살 3살요? 7살 3살 딱 좋네요. 아, 네. 잘 됐네요. 이게 키키, 장작 뭐 이렇게 키 크는데도 도움되고 네. 유산균에도 네. 좋은 네. 네. 네, 요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언제나 국민의 몸을 생각하는 메디카 코리아 골프 콘텐츠도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루트 52에서 멋지게 촬영했습니다. 루트 5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